안녕하세요. 저는 권진관 목사입니다. 지금 여러분 조금 생소하시겠습니다만 성공회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구로구에 있는데요. 거기에 조직신학이라고 철학과 신학을 강의하고 있고요. 올해 제가 안식학기를 맞이해서 한 학기 동안 독일의 마인츠 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지금 독일 대학은 4월 15일까지 방학이기 때문에 4월 15일부터 개학이라서 지금 휴식하고 있는 중에 이태리에 왔습니다. 이태리 와서 우리 홍기석 목사님 만나 뵙고, 인생이란 것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 친한 사람들을 만드는 것, 그것이 삶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구 됨이 얼마나 귀한가, 이것을 이번에 로마에 와서 참 축복으로 경험했습니다. 어저께 폼페이에 우리 홍기성 목사님하고 같이 제 집사람도 여기 와 있습니다만은 가서 정말 엄청난 그 역사 유물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폼페이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는 카타콤베를 가서 보았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의 깊이가 이렇게 깊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그러한 정말 피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보면서 마음이 정말 감동과 아픔이 함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는 바울 선생이 거의 마지막 기착지로서 정말 의미가 있는 곳이고요. 어저께 또 우리가 홍 목사님하고 같이 처음 기착한 파졸리니 거기에 가서 봤습니다만은 진짜 바울 선생님은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들고 섬기고 그분의 정신으로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삽니다만은 바울 선생님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해 주셨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바울 선생의 저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표현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늘 합니다. 이 바울 선생이 가장 사랑했고 또 와서 최후를 맞이하셨던 이 로마에 와서 정말 마음이 뜨겁습니다. 제가 바울과 사회라는 성 바울과 사회라는 수업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바울 선생은 진짜 처음엔 칼을 차고 홍기석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대로 칼을 차고 크리스천들을 좀 탄압하고 했지만은 나중에 성령의 칼로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일깨워 주신 분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울 선생은 이전에 그의 삶을 그대로 유지해 산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을 박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삶을 사신 분이 바울 선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종료 주일에 저는 오늘 바울 선생의 말씀을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원래 진정하게 새로운 역사를 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있는 성공회 대학교 저는 물론 장로교 목사입니다만은 성공회 대학교에서 조신학으로 교수 생활을 한 20여 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교수 생활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그러한 시기로 왔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서 박사를 받아 공부하기를 했기 때문에 독일이나 유럽을 몇 차례 왔다 갔습니다만은 회의차 왔다 갔고 이렇게 장기 체류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와보니까 독일도 참 안정됐고 아름답고 또 특별히 학문적인 깊이가 있는 곳이긴 한데 이태리에 와보니까 정말 유럽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여러분도 굉장히 축복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성공회 대학교 이 앵글리칸 처치는 물론 저기 영국에서 유래됐습니다만은 앵글리칸 처치 인 코리아 한국 성공회 교회는 한국 독립된 교파입니다. 그래서 커먼웰스로 이렇게 영국과 관련은 맺습니다만은 완전히 독립적인 그런 3개 교구가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시청 앞에 성공회 대성당 혹시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 그 성공회의 본부입니다. 저는 기장에 속해고 장로교에 속해 있습니다만은 성공회와 깊은 관련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세길교회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한 200명 나오는 교회고요. 저는 거기서 목회자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평신도로서 참여하면서 그러나 거기가 목회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가끔 그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태리에 와서 특별히 우리 홍 목사님 그리고 이 교회 저희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 것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기쁨을 느낍니다. 이렇게 여행 중에 말씀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며 또한 저에게 주시는 은총이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 종려주일에 특별히 제가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과 육에 속한 생각, 영에 속한 생각과 푸뉴마라는 말이 영이입니다만은 그다음 사르크스라는 말이 육이라는 뜻인데 육에 속한 생각과 영에 속한 생각의 차이 하나는 죽음이요 다른 하나는 생명과 평화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화, 성령에 속한 생각의 그 결과는 생명과 평화요. 그러나 육에 속한 생각의 결과는 죽음일 뿐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육신적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새로움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움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마지막 동물적인 삶이요, 그것은 반복의 삶이요, 그저 리던던시 한다 할까, 또는 레피티션, 계속 반복하는 그러한 삶일 뿐입니다. 제가 신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학문적 어떤 업적을 내야 되는 것이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책임입니다만은, 업적을 내면 항상 레피티션을 하는 거죠. 반복을 합니다. 같은 얘기를 다른 내용을 다른 말로 써서 반복하고 반복하고, 그 다음은 새로움이 없죠. 그런 학자는 뭡니까? 죽은 학자죠. 새로움이 없다는 것, 반복만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아주 지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것이 새로움이 없다는 것 자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새로움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행을 다니죠. 탐험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움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갑니다. 탐험하는 사람들과,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탐험하고 다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탐험하는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는 아이디얼한 타입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탐험가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항상 우리의 일상적 삶으로 다시 돌아오지만 그 일상 속에 다시 새로움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는 성령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령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바람, 공기, 분유마, 또 우리 그 히브리어로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만, 루아흐의 그 원래 언어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이 우리의 영의 기운, 생명의 기운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루아흐, 숨결,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불, fire, flame, 불꽃, 또는 에너지, 마지막 life force, 생명력, 그리고 인격으로도 성령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로마 연합교회에 와서 제가 저의 가장 중심된 주제,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가장 중심된 주제를 오늘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하는데, 여기 오늘 로마서 8장 6절에서 그 쓰이는 용법을 여러분들 조금 더 관심 있게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6절, 여러분들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마침 홍 목사님이 제공해 주신 영어 성경이 있어서 조금 더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서 평안이란 말은 평화입니다. Peace, Shalom. 이것을 그 우리 헬라어로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육신에 속한 생각을 프로네마 테스 사르코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르코스, 맞으면 사르코스의 프로네마. 프로네마라는 말은 영어로는 thought라고 얘기합니다. 생각. 맞으면 육에 속한 생각, 즉 육의 생각은, 거기에 반대되는 말로서 성령에 속한 생각, 프로네마 투 푸뉴마토스. 이것은 성령에 속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이 삶을 대할 때 그 결과는 생명과 평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육의 열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평화요, 화평이요, 생명이요, 기쁩니다. 그러나 육의 열매는 반목의 질투요, 싸움이요, 죽음일 뿐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그 얘기에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 두 귀절 다 바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만,
오늘 제가 이 생각, 성령에 속한 생각은 바로 생명과 평화라는 말, 그리고 기쁨이라는 말, 조의 생명이라는 말, 이러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연합교회의 또한 기본적인 방향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에 용법은 이렇습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을 가지면, 마지막 우리의 주체적 생각을 성령에 속한 생각으로, 마지막 방향을 정하면 우리의 결과는 생명과 평화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주체이자 개체입니다. 제가 신학적, 철학적 저의 지금 주제는 subject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체, 보통 주어, 그다음에 목적어, subject and object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격이다, 목적격이다 라는 말을 언어를 공부할 때 항상 합니다만은 그 subject, 주격, 우리는 운명, 우리의 삶 속에서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남들에 의해서 이래라 저래라 객체가 돼서 컨트롤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희망의 새로움을 여는 그러한 주체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저의 마지막 신학적인 기본입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가 주체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주체이시지만 당신께서는 객체가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라 할 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면서 이 성령을 받아라 할 때 이 성령은 뭡니까? 객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체가 되는 거고 그 성령을 기프트로 하나의 선물로서 내가 받을 때, 내 안에 모실 때 누가 생명과 평화를 이룹니까? 내가 이루는 것이, 나의 삶 속에 새로움이 있는 것이고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께서는, 성령께서는, 거룩한 영께서는 스스로 우리에게 주체, 우리가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본인 당신께서는 객체가 돼서 우리 안에 available하게, 우리 안에 항상 소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항상 계셔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은 엄청나게 겸손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주격으로서 우리에게 우리를 컨트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가도록 정말 애끓게 기도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말씀을 로마서에서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 바울 선생님의 증언입니다만은 성령께서는 주체이시지만은 스스로 주체이심을 다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컨트롤링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스스로 로봇처럼 마음대로 오퍼레이션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스스로 주체가 돼서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생명과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스스로 내어주시는 분, 이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분을 것을 제가 오늘 그동안 저의 주제를, 저의 신학적 주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 학기에 안식년 올 겨울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지난 가을 학기에는 이화여대에서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 수업을 성령의 신학이라는 수업을 한 학기 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바로 이런 주제입니다. 대체로 성령은 subject이면서 object이다. 우리로 하여금 주체가 되도록 하게, subject가 되게 하기 위해서 object가 되셔가지고 available한 존재가 되게 하는 그러한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사르쿠스 육은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육을 우리가 사르쿠스 성서에 나오는 육에라는 말의 용법은 우리가 뭐 육욕, 리비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색욕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 삶의 반복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들, 이렇게 타취가 되고 만들어지고 이렇게 있는 일상적 반복된 그러한 관습적인 그러한 삶에 매여 있는 것을 육적인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육을 항상 연결시키는 겁니다. 로, 율법. 율법은 워낙 거룩한 것이지만은 그 율법의 그 허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죄가 틈을 타서, 육의 죄가 틈을 타서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노예가 되고 육의 노예가 되게 한다. 이런 말씀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율법은 거룩한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잘못하면은 능동적으로 새로운 것을 향해서 가지 못하게 하는 반복적 삶, 맞으면 율법적인 그런 반복적인 삶, 습관적인 삶, 그래서 그 매일매일의 삶에 지루한 그러한 반복, 새로움이 없는 반복. 여러분들 다 예술가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예술에 새로움이 없다면 그것이 무엇이 예술이겠습니까? 학자가 새로운 학문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것이 어떻게 살아있는 학자가 되겠습니까? 목사가 생명의 말씀,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던지지 못하면 그것이 진정한 목사이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러브도 늘 용서는 그러한 뜨거운 새로운 연애의 감정, 그게 사랑이죠. 결혼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사랑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젊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은 현상 유지의 한계 안에 우리를 가둬놓는 것이다. 공동체도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된다. 제가 성세바스찬을 주제로 해서 우리 이 연합교회 교우분들께서 오페라를 만들고 계시다, 오페라타를 만드시고 계시다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도 다 새로운 것, 이 공동체에 새로운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하도록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영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영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를 기쁨을 가져다, 영의 삶 속에서 기쁨을 우리는 얻습니다. 쾌락과 기쁨은 다른 것인데 쾌락은 육의 열매라고 한다면 영은 우리로 하금 기쁨을, 조이를 가져옵니다. 플레저가 아니라 조이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이, 이 기쁨은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기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열매라는 것이고 열매, 영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께서는 성령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주체자가 되셔서 새로운 역사를 여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 되시는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새로운 해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동안 반복된 그러한 억압과 전쟁과 가난과 고통에 이러한 새로운 역사 속에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는 주의 은혜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영의, 하나님의 영의 기능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주체적으로 감당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종려주일에 읽은 이 말씀도
그러한 새로운 주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아도 성령이 보여주시는 새로움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강력한 그 세력의 강력한 힘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의 모습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하고, 아니 지극히 겸손합니다. 힘 있는 권력자들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겉옷을 깐 사람들이나 또 나무줄기와 잎사귀를 깐 어린아이들이나, 이 모두가 화려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평범하다 못해서 연약하고 가난하고 허름하고 힘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약함과 가난으로부터 오는 지극히 겸손한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정말 nobody, no people, 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모습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러서, 이들을 들어서 힘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에서 듣습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들어서 저 예루살렘 성전에 그 힘 있는 사람들,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그 뒤에 배경이 되고 있는 로마의 세력들 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의 허름한 겉옷을 땅에 깔아 드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때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나무 잎사귀들을 뜯어서 땅에 깔아 놓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가장 약한 어린 나귀를 골라서 그것을 탔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정말 타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어린 나귀 허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성인은 달리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힘 약해서 그냥 끌고 갔었을 것입니다. 그 나귀를 탔다고 했습니다만은 그 나귀와 함께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신 날,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강한 제국, 강한 종교 지배세력 앞에서 예수의 모습은 지극히 겸손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약함과 겸손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는 바로 이러한 겸손함, 연약함, 그리고 열림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주체자의 모습으로 우뚝 서서 이 역사,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그러한 한계 속에서, 테두리 속에서, 운명의 테두리 속에서 자꾸 반복된 삶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밀려가는 그러한 반복적 삶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생각을 가지고 새로움이 늘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도록, 그리고 예수의 길을 따라서 성령님의 힘을 얻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행 중에 이 로마 연합교회 우리 한인 공동체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귀한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당신의 새로운 영을, 그 바람을, 창조의 새로움을 창조하는 그러한 영을
경험함을 통해서 예수의 뒤를 따라 생명과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항상 새로움이 용서 넘쳐서 늘 생명과 평화와 기쁨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